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문희상 오늘 예산 부수 법안 중간에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중간에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문희상 의장이 기습 상정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산 부수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예산안 통과될 때막 좋아하셨죠? 그쵸? 예산안 통과될 때막 좋아하셨잖아. 근데 예산 부수 법안이 사실상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 부수 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한 거고, 근데 오늘 문희상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중간에 중단을 하고 선거법을 상정하겠습니다라고 땅땅땅 두드린 거야. 순서를 바꿔버린 거야. 아니 순서를 바꾼 거지. 왜 예산 부수 법안은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통과가 시급한 거거든,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을 상정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땅땅땅 두드리고 중단하고 선거법을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선거법을 상정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아들 공천 몬천 무효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보면요. 쪼개기 국회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쪼개기 국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우리가 정기 국회는 뭐 9월부터 12월 이렇게 뭐세 달간 쫙 열리잖아요. 근데 쪼개기 국회라는 건 뭐냐면 국회 소집을 당연히 10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국회가 소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회예요. 근데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로 할 것인지 임시회를 보름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쪼개기 3일 동안 임시회를 소집했다가 해산하고, 3일 동안 소집했다가 해산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가 열렸죠? 그러면 언제 끝나냐? 25일 날 끝나는 거예요. 25일 날. 25일 날 끝나는 게, 그러니까 3일 소집하고, 하루 쉬고, 이틀 대기하고,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뭐, 외국인 토론, 외국인 얘기를 아무리 오래 해봐야 25일까지밖에 못해요. 외국인 토론. 외국 연말 막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가 제일 외국 막말 대잔치. 그 25일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26일 날은 임시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새로 소집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회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필리버스터 한 거에 대해서는 외국 토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국 막말 대잔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동으로 필리버스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이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쪼개기 국회라고 하죠. 쪼개기 국회를 그럼 합법적인 겁니다. 공수처법도 선거법 공수처법이 26일 날 여러분들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요. 문희상 의장이 오늘 어떻게 됐냐? 이 외구들이 처음에 국회를 다음 뭐 25일까지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땅땅땅 쳤어요. 그랬더니 외구들이 와갖고 임시회의 기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랬죠. 회기 결정 안건. 그러니까 임시 회기를 며칠 날로 할 것이냐 이거 결정 안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면 회기 자체를 시작을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그랬더니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에 회기 결정권은 토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다만 찬반 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외구들이 지금 나와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외구들이 이미 상정됐어.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은 이미 상정이 됐어. 그래서 외구들이 지금 방해하는 거야. 근데 방해를 해봤자 언제까지 할수 있다? 25일. 그러면 26일은 새로운 회기에 임시회가 소집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표결 처리하면 26일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25일이면 지금의 임시회가 싹 없어지고 새로운 회기가 되면 저번에
상정했던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26일 날은 투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26일이면 우리가 여름부터 시작했던 그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다음에 그 선거제도개혁, 그 선거제도개혁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 아 저기 민주당이 결국은 못 받는 건못 받는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야사당이 3당 플러스 대한신당이 야사당이 결국은 뭐죠? 그 석패율제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뭐 캡은 물론 30석까지만 씌웠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0석에 대해서는 나눠먹는 거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최대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당의 반발 속에 25일까지 그 이번에 뭐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애들 중에 20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요. 한 명이 한 번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100명이면 뭐 25일까지 얘네가 버틸까? 25일까지 얘네가 버틸까? 내가 보면 그럴 놈도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외구 연말 막말 대잔치 누가 막말하나 막말 대잔치를 최대한 해봐야 25일 12시까지 하면 26일 오전에는 국회가 소집되고 또 이제는 망치도 못 들고 오잖아. 옛날 같으면 막또 국회 앞에서 결석 뭐 막고 막 그러다가는 요즘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았다가는 또 쇠고랑 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26일이면 선거법 공수처법이 표결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면 조금 있다가 열 잘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국회에서 끝나면 이종걸 의원님 바로 오시라고 했어요. 이종걸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그래도 우리 그 시타타파 가족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갖고 늘 미안해서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2시가 넘든 1시가 넘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해서 국회에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공수처가 상정이 안된게 아니라 자동으로 된 거야.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자동 상정된 거고 지금은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자동으로 패스트트랙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패스트트랙이라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자동으로 상정이 된 거고 지금은 선거법에 대해서 쟤네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네, 둘다 자동 상정된 거예요. 자동 상정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조금 있다가는 제가 하여튼 국회에 오늘 그 긴박했던 상황 그런 것들을 바로 좀 와달라고 와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 있으니까 뭐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시기를 바라면서 좀 기다려 볼게요. 네.